볼까? 제우 엄마야? 스피킹 왜 안 했어? 어? 스피킹 해야 되는 거 몰라요? 네. 알고 있어요? 다음번에 안 해오면 여기서 다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Your legs are heavy with. 오케이, 세 개 틀렸어. 여기 놔두겠습니다. 이제 늘 검사할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제우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예, 뜻은? 너희들 가지고 있는 white day. 미국에.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너희들은 가지고 있니? 누가? 너희들은 뭐한다? 가지고 있다를 가지고 있니 만들었고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뭐야?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게 너희들이고 여기다가 가지고 있다 쓰면 되겠네. 어? You 이렇게? 이게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야? 어? 가지고 있다가 영어 뭔데? 어. 그러면 너희들 여기다 쓰면 되고 가지고 있다 여기 쓰면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들은 좋아한다는 뭐야? 너는 좋아한다? 너희들은 좋아한다는 뭐야? 너는 좋아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좋아하다란 뜻을 가지고 말고 여기 쓰면 어? 너희들이 좋아하다가 you like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뭐겠냐 재우야? 이게 이 속에 이렇게 숨어야 되지 않냐? 묻지도 않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어? 아이고 참네 어? 아니 이거 여태까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가 뭐라고요? You have 너희들은 가지고 있니는? Do you have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오케이 계속해서 White day, what's that? White day, what's that? 뜻은? White day라고. 그게 뭔데? 오케이, 그래서 요게 요거네, 그렇지? 요게 요거지. That은 뭐 대신 왔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What's White Day? What is White Day? 하면 되겠지. 한글날이 무엇인지 모르는 외국인이 뭐라고 물어볼까, 재우한테? Oh.
한글날은 그대로 한글날이니까 우리말로 한글날 하면 됩니까? 한글날, 한글날이 모르는 외국인이 재우한테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자, 지금 화이트 데이가 뭔지 모르는 외국 미국 사람이 화이트 데이가 뭔지 방금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What's day? 어? What is white day? 하잖아. 방금 what is white day 만들어 봤다, 재우야. 어, white day가 뭔지 모르는 외국인이 재우한테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 What is white day? White day가 무엇이니? 라고 묻겠네. White day가 뭔지 모르는 외국인이 재우한테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 What is white day? 그럼 한글날이 모르는 외국 한글날이 뭔지 모르는 외국인이 재우한테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What is 한글날 하겠네. 무엇인지 궁금할 때 what을 써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예, 뜻은? 그것은 발렌타인 데이 같다. 그러나 그것은 3월 14일에 있다. 발렌타인 데이는 몇 월 며칠인데? 잘 몰라요? 2월 14일이야. 네. 2월은 영어로 뭐였더라? 예, 언제 월 이름 다 January, February, March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그치?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it은 뭐 대시고 왔어?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뭐하고 비슷하다? Valentine Day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어? 그것은 발렌타인 데이 같아. 그러나 3월 14일에 있어. 이러네요. it이 뭐 대신 왔겠어? In the United States. 어? 뭐라고요?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대신 왔어? 어, in the United States의 뜻은 뭔데? 미국. 그럼 요거 지우고 뭐 써도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대신 왔을까? 응. 어? 지금 화이트 데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잖아. 어? 지금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야?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야? 오케이.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지. 미국 니네 나라에는 화이트 데이, 한국에 화이트 데이 있는데 미국 니네 나라에도 화이트 데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네. 이건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야?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야? 미국 사람이 이렇게 반응, white day? What is white day?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미국에 화이트 데이가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그게 뭔지 물어봤어. What is white day? What is that? 그게 뭔데? 이랬어. 그럼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야? 응? 어? 우리나라 사람이 설명을 해주겠지. 우리나라에는 White Day가 있으니까. 어? 헤이, 미국 사람의 미국에는 White Day가 없어서 뭔지 몰라. 어? 미국에는 뭐밖에 없어? 발렌타인스 데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지금 한국 사람이 설명했는데, 그러면 미국에 발렌타인 데이가 있으니까 화이트 데이를 설명할 때 읽어봐.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이렇게 설명해주면 잘 이해되겠지. 어, White Day는 Valentine Day하고 비슷하다. But 그러나 White Day is, White Day가 있다. 언제? 3월 14일에. 어, Valentine's Day는 몇 월 며칠이라고? 어, February 14th라고, 2월 14일이라고, 한 달 차이 난다고. 이렇게 설명해. 이거 누가 하는 말이라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겠네? 그럼 우리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묻는 말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영어스럽게 우리말을 쓰면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말스럽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그냥 없어져요. 야,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 같아. 발렌타인데이와 비슷해. 그럼 여기서 발렌타인데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것 같냐? 화이트데이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화이트데이는 무엇과 같니? 어,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와 같아. 어? 자, White Day는 무엇과 비슷한가요? 무엇과 같나요? 영어 표현? 이거 안만 길어봤죠, 뭐야? 어? 안만 길어봤자 뭐야? 여기 뭐 보여? 읽어봐 이거. It is. It is를 묻는 말 만들면 뭐 하면 묻는 말이 되냐? Is. 어,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네. What is it like? Go. It은 뭐 대신 왔어? White Day. 그러면 White Day가 무엇과 같은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White Day는 무엇 같니?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White Day는 Valentine Day 같아 라고. 야, Valentine Day는 무엇과, 아니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그랬더니 어, White Day는 Valentine Day 같아 라고 묻고 답하기를 말해보라고요. 이제 다 가르쳐줬으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어? 뭐라고요?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대답이 White Day is Valentine's Day. White Day is Valentine's Day. 뭐라고?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가 뭐였어요? What is it like? 오케이. 누가 마음대로 안만 길어봤자 하래요. 그것은 무엇과 같니? 라고 방금 얘기한 거고요. 그것은 무엇 같니 말고요.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자, 방금 재우가 뭐라 그랬어? What is it like?
했는데 내가 누구 마음대로 안만 길어봤자 하냐고 하지 말라 그랬지. 어? 네가 지금 얘기한 거 What is it like는 무슨 뜻이야? 그것은 무엇과 같니? 말고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라고 정확한 표현을 해달라고요. 뭐라고요?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대답이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 다음에 on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었다. 그래서 언제 그 다음에 그것은 뭐 대신 왔어? White day. 그러면 White day는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지. 뭐라고요? When is white day? When is white day? White 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When is white day? 했더니 White day is on March 14th.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en is white day? When is it? When is white day? 했더니 Today is on March 14th. Okay, it is. White day is on March 14t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Okay, 그 다음에 잘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What is white day? What is that? 그게 뭔데? 했더니 원래대로 다 되돌려보면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o people celebrate it? 그 뜻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White Day를 어떤 식으로 기념하는지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do people celebrate each it? 응? 끝에 말이에요? 뭐라고? It. 안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해보세요. Okay. 요즘 안만 길어봤자 한 거잖아. 이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White Day. How? 이거 뭐 대신 왔어? White day. 대신 왔으니까 원래대로 안만 길어봤자 하지 않은 버전은 How?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Celebrate White Day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뜻은 한국에서 오직
기브의 뜻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돈을 준다. 남자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초콜릿을 화이트데이. 온 발렌타인스데이인데. 오케이. 그래서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 다음에 boy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데이. 앞만 길어봤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데이가 아니고요. 댐입니다.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초콜릿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n Valentine's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죠? 온 발렌타인스 데이가 어딥니까? 언제? 자, 묻는 말 만드는 방법 이 정도 했으면 익혀야 돼. 내가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그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알았으면 그 다음 여기 해야 될 거는 뭐를 여기다 쓸 차례야?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든 것을 차례죠. 뭐 항상 여섯 가지 질문이 문장에 앞으로 갑니다. 영어에서는 그런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든 것 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쓸래? 그냥 남아 있는 거 쭉 쓰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영어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방법을 만드는 거 그동안 계속 했던 거야. 어? 보통 이 정도 하면 다들 눈치채요, 이젠.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쓰고 났으면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 차례고. 자,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드는 방법은 뭐에 따라 달라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in Korea? When do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in Korea? 라고 물어봤더니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들이 준다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들이 준다. They give. They give. 오직 여자들만 준다를 영어로 말해주세요. Only girls give.
그래서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응? 뭐 중에? 뭐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30번 얘기했는데. 어? 일단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그럼 그 중에 뭐야? 뭐라고? 더즈야? 그렇구나. 이게 더즈가 들어있는 거지, 그치? 어? 아니, 두나 더즈의 뜻이 뭐야? 재우야? 두 더즈의 뜻이 하다란 뜻 아니야? 그럼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 안에 들어가 있어? 두나 더즈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 그러면 무슨 시 안에 들어가니? 두나 더즈는 숨어 있니? 두나 더즈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 그럼 거울이 하다시야? 여기 하다시 어디 있는데? 그러면 얘가 기브가 기브 그대로 쓰였으면 이건 뭐야? 기브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니? 무슨 하다시 중에 더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S 붙어 있으면 하다시 중에 더즈냐? 아니 방금 전에 얘 안만 길어봤자 해봤다 재우야. 어?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데이잖아. 어? 그럼 데이 기브냐 데이 기브즈냐 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무슨 하다시 네가 묻는 말도 아까 만들었다. 어? 이거 언제 오직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에게 초콜릿을 주냐 한국에서 이거 뭐였어 이거? When do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in Valentine's Day? 이게 in Valentine's. In Korea. When do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in Korea? when do they give 하고 있는 when do they give 여기에 they give 있으니까 when do they give 걔들이 언제 주냐 only girls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only girls라는 덩어리는 그들이 준다 they give 그들이 주니 do they give 뭐 하다시 중에 뭐 S붙어 있으면 하다시 중에 더 주냐 어디에 S가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니 재우야 두 더즈가 하다시인데 거울이 무슨 시야 이름 시에 뭐 하다시 더즈가 막 들어가냐 이거는 여러 명이란 뜻의 S를 붙인 거잖아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Yeah, only boys give girl candy on white day. 예, 뜻은 남자들이 준다. 오케이, 그래서 묻고답하기를 위해서 이런 접속사는 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묻는 말 만들어 봅니다. 요즘 남자들에게 주문해. 나머지 남아있는 거쭉 쓰면 됐는데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only boys give girls on white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Okay,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오케이, 오늘 뭐 좀 중요한 거 배운 거 같아요? 어? 배우는 거는 좋은데 다음번에까지 기억이 나야 돼, 재우야. 좋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뜻은? 여자들에게 준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o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초콜릿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n Valentine's Day 언제? 그럼 이번에는 In the United States 라는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어디에서? 남자들과 여자들 중 서로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에 예,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Where do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라고 물어봤더니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라고 대답하네요. 오늘 뭐 좀 배웠어? 어? 오늘 뭘 배웠습니까? 묻는 말 만드는 방법,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 알려줬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해갖고 여기다 제일 앞에다 갖다 놓지. 그 다음에 뭘 쓸 차례야? 뭐를 뭐로 만든 거?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든 거 써야 되는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까 오케이 세 가지 해보자. 오케이 엄마가 재우 시험 잘 봐왔더니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볼까요? I'm happy with your grade. I'm happy with your grad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누가 다는 뭐야? 누가? 나는? 다? 오케이 영어로 나는 행복하다가 뭐야? I'm happy. I'm happy가 누가 다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뭐라고요? 아 하다시 중에 두야? 어 여기 하다시가 뭔데? 해피의 뜻이 행복하다야? 어? 어? 이게 뭔데 이거? 비동사. 어, 비동사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뭐?
하는 일은 뜻은 응? 너 비동사 뜻 몰라? 이다 있다.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이거는? 이거 보세요. I eat breakfast at 7. 하지 말고 이걸 그걸 바꿀까? 이거 보세요. She eats breakfast at 7. She eats breakfast at 7은 무슨 뜻이야?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누가 다는 뭐야? 누가? 그녀가 뭐 한다? 먹는다고. 걔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놨냐? She eats. She eat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모르냐? 하나씩 중에 어. 하나씩 중에 두야 이게. 먹다 원래 이렇게 생겼지 않냐? 어? 근데 왜 it이 아니고 it가 됐어? he, she, it 뒤에 하다시 현재 시제 does 들어가 있다고. 무슨 하다시 중에 do야 does지. he, she, it이잖아 재우야. 몰라? 응. he, she, it은 be 동사도 s 붙은 거 좋아한다. 어? he, she, it과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뭔데? 어? 비동사는 뭔데? 와, 재우 너 중학교 올라가고 진짜 올라가기 전에 빡세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이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예. 이거 볼까요? 예,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예,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에 만들 수 있다가 아니고 뜻이 이렇게 이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 단어 고쳐야 할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어느 의미가 얘가 없어졌지?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로 바뀌었어? 오케이. 얘가 만드는데 하다시 중에 두냐? 아니잖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네가 한 1년 넘게 배우고 있다. 어?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제일 먼저 이걸 쓰겠지. 영어스럽게 쓴다. 그 다음에 뭘 쓸 차례야? 뭐라고 쓸 차례야?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너는 무엇에 만족하냐, 무엇에 행복해하냐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끝. 내가 이게 궁금해서 왓이었어. 1번이야? 2번이야? 왓은?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이게 어떻게 되냐. 어디가 틀렸을 것 같냐, 재우야. 응? 그래, do you happy가 이 세상에 어딨냐고, 도대체. 어떻게 고쳐줄래? 자, 누가다를 누가니 만드는 방법도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듯이 누가 그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예. 예. 예예,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예, 예전에 뭐 같이 운영을 하셨는데 예, 지금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예예. 예예. 예, 예.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데크 자리가 하나 남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예예 예, 원래는 예 인터넷 예약을 합니다. 예예. 예. 제가 그러면 요 문자로 그 저희 예약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예예 예, 보내드리도록. 그게 뭐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예, 예. 일단 예, 잠시만요. 자, 예, 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거 어디가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줍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쳐줄까요? 누가다 만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라고 계속 얘기해. 어? 근데 갑자기 왜 여기는 비동사 쓰다가 여기는 왜 do you happy가 갑자기 되냐고. 두가 뭐 해피 속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왔냐? 어? 아니 해피가 뜻이 뭐야? 무슨 씨야? 그럼 두가 그 안에 숨어있을 수가 있어? 뭐 do you happy야 do you happy는 어? 이거 한 100번 해야 되는 거야 재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S7은 6가지 질문 중에 뭔데? 뭐라고? 오케이, 언제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뭔데? 언제? 언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뭔데? When does she eat breakfast?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어? 근데 넌 지금 재우는 뭐라 그러고 있냐면요 얘를 이렇게 만약에 받는다
시작. 그러면 이거 영어로 뭐로 바뀌는 거야? My brothers. 나의 남자 형제들이 아침 식사를 7시에 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My brothers eat breakfast at 7. 제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S를 보고 어? 야 이거 누가 나의 브라더들이 뭐한다 먹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쳐다보고 하다시 중에 더즈래요.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 두잖아 두. 하다시를 쳐다봐. 하다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러면 이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가 될 거냐? When do your brothers eat breakfast? 이렇게 되겠지. Does가 튀어나올 수는 없겠지. 잠깐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피자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데? 무엇이니까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는 자 누가 이거 지금 내가 우리말스럽게 그냥 해놨어. 이거 영어스럽게 다시 해줘야 돼? 이것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할까? 응? 알았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무엇을 차려야? 어,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되겠네. 그는 이것으로 이거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니? 아 그는 이거 가지고 피자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he make with this? What can he make with this?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에 뭐냐? 영양시켜. 어? 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지를 왜 너한테 계속 얘기하고 왜 계속 묻고 답하는 거 왜 계속 시키겠냐? 어? 재훈 너 신기록 세울 거야? 어? 제일 오래 걸리는 신기록 세울 거냐고. 인젠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